소형 체인톱날 연막이 SF 7010요 제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간략하게 사용 방법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설명서, 안전 및 경고 또는 각 부분 명칭을 꼭 필독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. 그리고 약간의 기능 소개 및 제품 사용 설명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. 그리고 요즘 같이 체인톱 날을 많이 사용하는 시즌, 즉 가을부터 겨울, 내년 봄까지 체인톱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체인톱 날을 앉는다 해서 늘 재구매하는 것보다 이런 소형 기계를 구매하셔서 집에서 셀프로 연마하셔서 사용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. 자, 그럼 제품 기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요 손잡이는 아마 제품을 받게 되면은 요 볼트가 손잡이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반드시 여기에 장착을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일부 다 조립된 상태이며, 자, 사용하기 전에 전원을 반드시 오는지 확인하시고, 그리고 전원을 넣게 되면은 손은 여기에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일단 전원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. 위에 보면은 빨간 버튼과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. 녹색 버튼은 온 스위치며, 또 빨간 버튼은 오프 스위치입니다. 자, 작동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눌렀습니다. LED 불도 오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험상 제가 잠깐 스위치를 끄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요 체인톱날을 간격이나 각도를 이렇게 맞추어 놨습니다. 톱날 따라 각도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은, 자, 요 깊이 조절. 톱날에 따라 깊이 조절이 다릅니다. 요 위에 있는 볼트,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은 요 깊이의 이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요 깊이는 뭐냐? 이 톱날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요 각도는 네 발을 돌리면은 톱날이 움직입니다. 자, 네 발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살짝 잠 것이고, 요거는 미세 조정. 톱날 연마할 때이 숫돌과 톱날에 마모된 부분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 볼트들은 이 각도를 조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 각도에 맞게끔 스위치를 놓고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. 단지 요 각도를 맞춰주는 과정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듯 하오나, 한번 맞춰놓으면은 이 각도에 올려놓으면은 밑에서 볼트 잠가주시고 바로 작업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톱날을 초보자라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각도와 또 반대 톱날 각도는 지금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또 각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, 요거는 테이블형이지만은 밑에 손잡이 있는 관계로 자칫하면은 요 손잡이는 이 각도를 조절해주고 잠가주는 손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살짝 풀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잠가주시는 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볼트는 잠가주시는 간격 조정해 주시는 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볼트 스파나 두 개는.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. 아마 처음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. 자, 요거는 그 분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. 자, 톱날을 빼내고 난 다음에
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. 빼낼 때는 이렇게 아마 포장이 별도로 배송이 될 겁니다. 이 상태에서 아마 처음 배송될 때는 자 이렇게 그 버튼 그러니까 스토퍼가 조금 높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볼트를 좀 풀어 주셔야 되겠죠. 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자 장기 보관할 때는 코드도 반드시 분해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 설명서와 이 박스 포장된 상태에서 보관해 주실 때 아마 손잡이 때문에 또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손잡이도 분해해서 박스에 보관하시고 또 필요할 때 장착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이상 소형 체인톱날 연막이 이 간략하게 제품 소개 말씀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이상 공구몰에서 말씀드렸습니다.